만신이 느끼기에는 네. 이런 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. 분명히 임시에 네. 지금 기주님은 일구종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관상을 가지고 있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다. 근데 무오생에 지금 이 배시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덕이 있느냐 하면 좋은 덕이 없어라는 사주팔자거든. 근데 자손을 낳기를 지금 7살 터울로 낳아놨다, 그지? 네. 근데 밑에 신축생인 지금 초 3살짜리가 네. 지금 사주가 그 아무래도 아까 그 앞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.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사람, 좋은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축생이 자손이 나오면서 너희 둘이에 그 이별수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. 짙게 들었단 말이지. 이거에 대해서는? 궁금한 거?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? 응. 생각을 안 해봤는데. 생각 안 해봤다고? 네.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. 금전도 금전이겠지만 네. 이 금전 하나를 가지고 부부 사이가 이토록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수심이 많아질 수는 없어. 아니면 천만 원을 갖다가 백화점에 바르는데 백만 원만 갖다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씀씀이가 해뻐 보이지 않거든? 맞아. 굉장히 평범한 사주팔자로 지녔는데 여기에서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이 사주팔자의 기운이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이 자손을 낳으면서 더더욱 짙어지게 되는 거지. 이 아이가 빠게 놓는 게 아니라 원래 고유한 사주가 이 자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짙어지게 되는 거야. 만약에 그럴 심산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다잡는 게 좋겠지. 아이가 한쪽 날개를 부러뜨려야 되는 사주팔자를 지녔어. 밑에 자손이. 그래요? 부모는 양쪽 날개니까 한쪽이 없어진다는 건 이혼수가 굉장히 짙게 들었다는 거지. 거기에다가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종사를 못한다고 해서 분명 미망인이 된다든지 과부가 될 사주팔자도 아니야.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인물에, 네 미모에 그리고 네가 가진 끼들을 합산해가지고 본다고 봤을 때 너는 재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사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꽝. 두 번째가 진짜 사랑.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거는 마음에 달린 거기 때문에 나도 혼사를 해가지고 이런 자손들이 있지만 나도 항상 무당이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.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든 근데 요새는 희생이란 말이 안 맞더라고. 서로가 같이 기대고 기댐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는 크게 있어 보이질 않아. 그래 한쪽이 붙들고 있다. 한쪽이 마냥 이해한다. 이렇게 돼가지고 부부생활이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렇다고 크게 터놓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. 어찌 생각하오? 뭐 때문에 오셨소? 전 그냥 저희 신랑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게 궁금해서 아까 이 양반은 네. 아직 그러니까 잘 됐단 말이지. 잘 되고 뭐 이만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잘 왔단 말이지. 잘 왔는데 지금 46이단 말이지. 9까지는 조금 힘들지. 그러면 3년에 갭이 생기는 거야. 6, 7, 8, 9, 4년에 갭이 생기는 거지. 그때는 되면은 이제 신축생인 지금 3살짜리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겠지. 또 얘는 중학교에 들어갈 거고. 그런 것들을 플랜을 잘 짜야지. 그러면 나가셔야죠. 나가셔서 일하고 있거든요.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태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돼야지. 보탬이 될 정도로는 네. 직업이 탄탄하시고. 아니요, 저도 제 개인적인 일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. 사업장 언제 냈는데? 작년에. 1년 다 됐어요. 이제. 1년 다 됐어? 네. 터가 어떤지 볼까? 네. 가게 살림이 보탬이 될랜가? 짱만 하는데. 네. 작년까지는 좀 재밌게 장사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뭐라 해야 되지?
일에 대해서 좀 약간 실증도 나오기도 하고 좀 하기 싫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그랬던 거죠. 그치. 원래는 계속 좀 일을 하기 싫다. 그치. 약간 이런. 그치. 근데 이 상구를 해가지고 이 옷가게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즐겁지만 뒤에는 하기 싫어. 근데 본인 직성이 그렇잖아. 그치? 네, 이게 문제가 아니라. 네, 보통 이 네. 지금 삶의 사이클 자체가 네. 이 사주팔자에 있거든. 그런 걸 이겨낼 심산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 정사 못 하겠지. 남친도 있겠지. 어? 그러고, 어? 네. 뭐, 얼굴이며, 뭐며, 어? 재혼도 할 수 있겠지. 첫 번째 사랑은 아니고 두 번째 사랑은 아니라고 그러겠지. 내 얘기를 총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 말은 옷이 맞겠느냐? 안 맞단 얘기거든. 재미없다고. 뭐든. 꽃이나 꽂았으면 좋겠고, 어? 어디 휘파람 마파람 불면서, 어? 남이,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 갖다가 호화롭게 살고, 예쁘게 살아야 되는 네 사주팔자라고. 부족한 남자를 만났어. 맞지요? 네. 물을 거 아니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정말 희생해서 살아볼게 내 인생을 모두 던져서 하는 안타까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기로에서 따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기로에서 그랬을 때 생각을 잘하라고 남들도 하는 이혼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 다 이혼하는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질 않아 하는 그 두 개 다 틀렸죠. 결국에는 내 자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식이 먼저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로에 서겠거든 내 얘기를 잘 떠올려봐. 그러면 판단하기는 쉬울 거니까. 그리고 뒤에는 걱정 마. 좋은 남자 있으니까. 그거는 참고하면 되겠고 장사는 고만고만한데 의지가 반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터에서 큰 장사는 못한다. 응? 밥 한 푼 벌어먹고 이러고 살겠지만 나중 되면은 뭐 옷만 계속 쌓여갈 뿐이야. 아무래도 좀 올 이제 계약 기간이 내년 이제 4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이제 해서 하고 치워. 하고 계약 만료되면 끝내. 좀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게 좀 안 맞죠. 안 맞아요. 네. 뭘 어떤 사모님 사주 팔자가 무슨 남 밑에 가서 남을 부리면서 일하면 모를까. 글쎄 돈을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써다니면서 커리어 우먼 할 사람도 아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갔어야 되는 사주야. 그렇기 때문에 이모의 오꾸라지에 사는 거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니까 책임지고 됐어요? 네.